왜요? 어, 진짜인 것 같아나 봐. 어? 그거를 다 지우고 나면 남는다는 겁니다. 그지? 예민한데? 진짜? 예민해. 형 빨리. 그거 언제 다 쓰고 있어? 아, 저도 이렇게 하나씩 거. 쓰면 되는 것 같은데. 그냥 지우기만 해. 그 눈으로 한 거. 제가 힌트 주시면 안 돼요. 찾을 수 있어요. 찾을 수 있어요. 아니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어요. 아 저도 맞출 수 있어요. 어? 아니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어요. 아, 저도 맞출 수 있어요. 어? 아 저도 맞출 수 있어요. 어? 아 도시는 안 되죠. 도시? 도시 뭔데요? 저 나가서 한번. 대박. 말도 안 돼, 이걸 어. 발견했다고? 야, 아니, 아까부터 근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. 자, 말하면서. 슬로바키아. 슬로바키아. 나이지리아. 나이지리아. 아르헨티나. 방글라데시. 잠깐만요. 슬로베니아. 베네수엘라. 크로아티아. 이탈리아, 말레이시아. 아 어, 그게 마지막. 글자가 되는구나. 라오스. 몇 개예요? 지금 몇 시까지 열게요. 뭐 하나 더 있었는데 잠시만요. 장치라, 장치라, 다 해서. 장치라. 아, 더 있어. 장치라, 다 해서. 일단 다시 한번 세워보세요. 네, 여기 글씨까지 토고. 몇 개 나라? 11개입니다. 마지막 나라는? 토고입니다, 토고. 아, 진짜 아쉽다. 오, 나 뺏길까 봐. 야, 어떻게 이걸 토고. 제가 그려보니까 토고가 된 거야. 야, 깜짝 놀랐다. 어떻게 맞췄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. 어디서 힌트가 왔는지. 아무리 찾아도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처음부터 그냥 모양대로 이렇게 써놨었거든요. 그 문제. 아, 모양대로? 네. 근데 그거를 크게 이어서 보니까 토고란 글씨가 나오더라고요. 그 처음에 도시는 안 되죠라고 했던 건 왜 그런 그건 거예요? 그건 뭐였어요? 이게 대충 짜맞췄을 때 도쿄인 줄 알고. 도쿄. 아, 네. 도쿄. 오. 네. 근데 제대로 칸을 맞춰서 해보니까 토고가 나왔어요. 차분하게 잘 푸네. 그러니까 지금 독주하고 계시네.